제가 꿀팁을 드리려고 많이 좀 했었고, 워낙 지금 시험 출제 때문에 영혼이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이렇게 했습니다. 여기 정리하면,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밑에는 뭐가 있다?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. 그건 100% 뭐더라? 제가 35년간 교직 이장을 하면서 애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거의 다 우울해기 때문이다. 그럼 담임으로서 이걸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1인 이력을 통한 소속감이에요. 전 세계의 그 네로라는 대안학교들은 다 1인 이력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. 그건 왜?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로. 그리고 자존감, 1인 이력은 또 자존감도 되죠. 또 절대평가로, 그 주변 활동이라든지 1인 이력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해주고, 다 3.5점 이상 되는 생활기록부터 다 적어주기 때문에 애들이 으쓱, 나 잘났어. 이것이, 이러한 행동을 잠재우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. 우리 애들, 우리나라 애들 좀 쉬어야 돼. 영혼이 좀 쉬어야 돼. 너무 힘들게 살아. 또 외국 애들은 또 얼마나 또, 근데 좀 쉬게 해주실. 비 오는 저 바깥에서.